너무 신기하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네. 아, 이 나무를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깨금이라 그래서 시골에서 산에 가서 따먹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 나무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오늘 제가 이 나무 이름을 보니까 몰리스 풍년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이 열매가 커지면 우리는 옛날에 따먹었어요. 따서 속에 알맹이를 까먹고 그랬는데 꼭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잎사귀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네요. 주렁주렁. 정말 이큰 나무에 아주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혔는지 몰라요. 진짜 풍년입니다. 네, 풍년을 맞이한 몰리서 풍년화입니다. 네, 이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혔네요. 꽃도 이렇게 많이 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뻤을까요? 진짜 신비로운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인천 대공원 수목원에 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참 멋진 친구를 만났네요. 아우, 풍년입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습니다. 이 나무가요, 열매를 진짜 많이 맺혔어요. 몰리스 풍년아. 예, 이 풍년아 꽃은 다지고 이제 열매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있네요. 네. 그래도 열매를 맺혀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멀리서 풍년아 나무 밑에서 열매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 금사랑 시인이었습니다.